그리고 구독자 이제 5,000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할 건데, 이제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얼굴 공개,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옥탑방 거북이 구독자분이 벌써 5,000분이나 됐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2년쯤 됐는데, 거북이란 주제로 어떻게 영상을 만들고 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이제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제가 5,000명이 달성이 되고, 영상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이제 거북이 짝짓기 하는 거, 그리고 거북이 오줌 싸는 거, 그리고 뭐, 유정란, 부화 실패한 유정란 깨는 거,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아니죠. 농담이고. 자,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자 이제 5,000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할 건데, 이제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얼굴 공개,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 얼굴을 공개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보다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한명더 있거든요. 바로 홍보부장이에요. 옥탑방 거북이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간혹 나오고, 라이브에서도 가끔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저보다 홍보부장 얼굴을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오늘 5,000명 기념으로 홍보부장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되시죠? 자, 홍보부장 얼굴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죠? 자, 네, 안녕하세요. 홍보부장님,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둘이서 파티를 했거든요.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구독자 5,000명 너무 감사드리죠?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교수님, 이번 저희가 5,000명까지 총 2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를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구독자 2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더욱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 10년 전에 위드 코로나 그 전환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타방에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작은 파티를 네. 계획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 한해서는 옷감님께 연락 부탁드리고요. 네, 아, 파티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몇분 오셔서 저희가 맛있는 닭강정이랑, 이거 뭐 사드리지? 피자. 어쨌든, 피자? 피자 좀 지겹긴 한데, 이렇게, 녹차. 네, 시장에서 시장에 맛있는 거 가까우니까, 예. 네, 사드릴 테니까 오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위드 코로나이긴 하지만 방역 수칙을 좀 지켜야 되니까 백신 2회 맞은 구독자님 한해서 네네. 아, 이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맞아요. 백신 2회 맞으신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일단 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홍보부장님이 또 용기를 내주셔서 이렇게 얼굴 공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부장님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데,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조용하게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